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아, 지수의 움직임은 역시 크게 뭐 네.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 지난밤에, 지난 어제였죠? 네. CPI 충격을 받긴 했는데, 아, 지난밤 PPI가 완화가 되면서 한숨 돌리게 됩니다. 오후장에는 코스피가 낙폭을 좀 키우고, 코스닥이 상승폭을 거의 다 줄여놔서 네. 이건 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세부 종목을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요. 역시나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장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끝없는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가는 종목들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네. 건지 아니면 내 종목에 내 차례를 이대로 기다려야 되는 건지 불안하고 고민되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랭키쇼에서 종목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죠. 네, 오늘도 02-325-8200번 여러분들의 상담을 위해서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하시기 전에 이거 들어가도 괜찮을런지 궁금하시다면 많은 상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유튜브를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아, 안경 쓴 영호님, 포스코 퓨처엠 32만원입니다. 20%. 이거 무슨 일인가요? 손이 후달달이에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래요. 포스코 퓨처엠 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점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 한 시간 동안 함께하는데 많은 분들이 대기 타고 계십니다. 저평가 우량주님께서도 오늘 한 시간 동안 금산 전문가님의 상담 기다리고 계신 것 같고요. 고고싱님 그리고 이상한 애플님 윤기수님께서도 인사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상한 애플님은 특히나 금산 선생님을 벌써부터 호출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한화 시스템 좀 살려주세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잘 가는 종목들은 특히 반도체 같은 종목들 맞아요. 잘 가고 있지만 살려달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네. 정도로 고민되고 걱정되고 정말 잠 한숨 자기 힘든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그쵸. 계속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진단 채팅창으로 전화로도 보내주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부장 쪽으로 강한 종목들이 많고 가는 종목들이 시세를 더 내주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소외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자연사랑님께서도 코리아 서킷트가 왜 CX에 관련된 종목으로 소외가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소중한나님, 셀바스 AI 언제 갈까요? 네. 너무 힘드네요. 정말. 그리고 조형령님, 기다려집니다. 금산 네. 선생님 하셨는데 금산 선생님을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잠깐 그러면 오늘의 랭킹 주제 바로 확인해보고 금산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랭킹 주제 띄워주시죠.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의 랭킹 주제는 햄스터? 햄스터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윤재코 약간 햄스터 상이네요? 살짝 닮았어요, 저. 아, 그렇죠. 얘기 좀 들어봤죠? 네, 쥐상이라고. 아, 근데 뭐 그래가지고 제가 네. 꼽은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놀라지 네. 마세요. 4월 12일 세계 햄스터의 날이랍니다. 이런 날도 있어요? 있어요. 1930년대에 네. 4월 12일 오늘날을 기준으로 해서 야생 햄스터 무리를 처음으로 발견한 날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세계 햄스터 날이라고 꼽아봤는데 햄스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네. 이렇게 확장 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수익률 엘리베이터 설치 특집. 다음 중 가장 큰 설치류는 뭘까요? 네, 햄스터 이 쥐 네. 쪽이 다 설치류잖아요. 그래서 설치류의 아하. 순위를 보겠습니다. 그것도 초대형 네. 설치류입니다. 아하. 아는 거 있어요? 뉴트리아, 친칠라, 카피바라는 아는데. 그렇죠. 약간 그 뉴트리아는 사실 약간 징그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네, 있는데. 네, 맞아요. 이가 그렇죠.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친칠라나 카피바라는 귀여워. 굉장히 귀엽죠. 네. 친칠라는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네. 하고 카피바라 너무 귀여워서 쓰담쓰담 하고 싶은 동물인데 아,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크기가 제법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저거 궁금해요. 산 미치광이. 저거 라이브 미치광인가요? 보면 뭔지 알 거예요. 뭔지 알아요? 예전에 뭐 동물농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오. 무조건 한 번쯤 봤을 만한 그런 아. 동물입니다. 약간 무서워요. 그리고 아메리카 비버까지도 비버. 있습니다. 자, 이 상당히 큰 친구들인데 네. 아, 가장 큰 설치류를 여러분이 추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견 한번 볼까요?
빠떼로 아저씨님이 형 누나 안녕하세요 인사를 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곰팔님은 어제 인수용 유튜브로 현기 알려줌 하셨고 아직까지 아 잠깐만요 위 초레이님이 이거 남겨주셨군요. 산미치광이 그래요. 산미치광이 호저가 가장 크다. 그리고 고고씨님은 친칠라는 토끼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 토끼랑 좀 다릅니다. 달라요? 실제 생긴 거 완전히 달라요. 어허. 이따가 저희가 기회 되면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릴 네. 테니까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의견 더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계속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종목 다 도와드리지 못해도 최대한 많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볼게요. 토마토 투자 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김나인님의 종목인데요. 네. 아, 삼화 콘덴서 보겠습니다. MLCC 관련주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41,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7.4%입니다. 오늘 이 종목 급등 나왔잖아요. 네. 네. MLCC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네.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한대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봐야 할지 궁금하다는 의견. 자, 12%를 솟구칩니다. 자, 깜짝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건지 네. 아니면 쭉쭉 계속 이어서 갈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삼화콘덴서입니다. 이거 계속 좀 갈까요? 네, 삼화콘덴서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유일한 그 콘덴서 그 종합 메이커 기업이죠, 그렇죠? 이제 삼화콘덴서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MLCC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전력용 이제 콘덴서 쪽이잖아요. 이쪽에 매출이 상당히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주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력용 이 콘덴서라고 하는 자체는 앞으로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니까요. 이제 초입 구간이니까.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시세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HD 현대 일렉트리 이런 종목 있죠. 보세요. 이런 종목 보세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탑픽 종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거보다 좋은 주식이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만큼, 좋은 주식이 지금 대한민국에 한 종목도, 이 종목이 최고 종목이에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보세요. 올라갔대요. 서서히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삼화 콘덴서를 한 번에 이렇게 한번 치고 달아나 버리면요. 매물이 있잖아요. 오늘 대란거래가 터지잖아요. 그죠? 대란거래가 좀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가가 바로 가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조정이 들어요. 조정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이제 41,9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수익이 낮잖아요. 제가 삼화콘덴서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마 상당히 저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세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전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그 주식을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그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전략이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처럼 4만 천 원에 지금 매수해서 지금 가져가시는 분은 수익을요 얼마 정도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분께서는 삼화콘덴서를 4만 1,900원에 7.4%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절반은 매도하세요. 절반 매도하시고 절반 매도한 돈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조정권에 다시 들어오면 그 종목을 그 돈을 다시 투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만 천 원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4만 천 원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 정도. 지금 절반 팔아가지고 얼마 정도? 약한 4만 3천 원 정도. 이 정도 내려오면 방금 절반 매도한 돈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투입을 하시면 돼요.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를 얼마 정도 보시면 되냐면, 이게 일봉이잖아요. 그죠? 일봉으로 보면은, 예,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가 주봉이잖아요. 주봉 보세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보세요. 월봉 보니까 이제 월봉상, 예, 33일 이평선, 이제 막 돌파하잖아요. 그죠? 그럼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예,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얼마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무너졌느냐? 5만 3천 원에 무너진 거죠, 여기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는요, 얼마까지 가져가셔도 되냐면, 예, 5만 3천 원이에요. 이게가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입니다.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가 5만 3천 원 잡으시면 돼요. 지금 주가가, 예, 지금 주가가 44,900원이니까, 그죠?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예, 5만 3천 원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나는, 예, 5만 3천 원까지는 나는 못 가져가겠고, 나는 중간에서 수익을 한번 실현하고 싶다. 그러면 남바가 바뀌는 구간이 있잖아요. 5만 원 정도. 그래서, 예, 전략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예,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 전에, 2018년도나, 2019년도나, 2020년도나, 2021년도에 이 주식을 가지고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5만 3천 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고요. 이분께서는 예, 지금 자리 절반 매도하고 다시 한 4만 얼마 정도 한 4만 뭐 3천 원 정도 내려오면 예, 재매수 해가지고 5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제가 그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마펀드에서 살펴드렸습니다. 근데 쭉 가져가실 분들이라면 5만 3천 원 정도 목표 지점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오늘 급등하고 윗골을 꽤 달고 있잖아요. 일단은 차익 실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아래 구간에서 다시 들어가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서교동 레드불님도 갖고 계신 것 오호. 같아요. 아, 저의 종목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너무 올라서 무서워요. 반정 절도는 좀 덜어낼까 고민 중입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픈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목진 다 도와드리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 저도 그쵸. 지금 감기 때문에 거의 4개월 내매고 있는데, 아니, 소중한 나님께서도 좀 아프셨다고요. 자, 그리고 이분님, 차고현님, 이번 감기 진짜 안 나아요. 저도 한 달째 고생, 와. 큰일인데요? 아니, 감기가 한 네. 달째면은, 이분님은 고생 정도가 아닌데요? 병원 정도, 병원 가서 해결되신 거 맞죠?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제발. 와, 한 달이면 진짜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오다기리 깜짝 놀랐네요. 토마토님도 네. 콜록콜록 하시는데요? 아,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이거 감기 제가 옮기고 다니면 안 되는데. 열심히 그래도 저는 방송을 빼놓고는 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나아야 되겠어요. 졸고님께서 저는 뭐 여름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감기가 또 유행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입어야겠어요. 그래요. 아니, 저는 사실 이거 좀 옷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지금 땀이 줄줄 나고 있는데, 우리 윤철 거는 너무 오늘 갑자기 시원해. 여름이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그래요. 시원해요. 아, 이게 화면을 보니까 저희 의상이 확 대비돼 보이긴 하네요. 근데 잘 어울리지 않아요? 블랙 블랙? 아, 그래요. 색깔은 그렇습니다. 자, 내일부터 저도 약간 위에 벗고 해야 되겠어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어떤 걸로 갈까요? 네, 다음 종목은 유튜브의 상승은 지금부터님의 네. 종목을 채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화이텍 한번 살펴볼 텐데 최근에 그래도 기아랑 현대차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우화이텍은 그 흐름을 쫓아갈 수 있을런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9,336원 평단가시고요. 25% 비중 들고 계십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뜨면서 같이 갈지 목표 주가와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9,336원이면 그렇게 지금 손실이 크신 정도는 아닌데 9,300원대가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평단가까지 올수 있을까? 이거 일단 궁금해하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시세를 바라보면 될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성우화이택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갈까요? 네, 이거 송화이트 여러분들, 부산 사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 거기 보면은,
그 기장군 쪽으로 가면 그게 정간맨이라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을 거예요. 제가 그한 1년 한뭐 5개월 전에 그래 한번 지나 갔었는데 그 기장군 정각면 쪽에 그 정각면 쪽에 아파트가 워낙 지금 많이 들어섰을 거예요. 아마 예, 승화혜택의 아마 부지값도 예, 상당히 많이 예, 올랐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고요. 승화혜택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상당히 오래된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요, 여러분들 예, 제가 한번 볼게요. 예, 1995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그죠? 지금 약 30년이 된 기업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지금 이 기업 사실은 현대차, 예, 기아차의 1차 밴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가격으로 놓고 보면, 예, 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지금 연간 예, 지금 영업이익을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니까 그죠? 지금 현대차와 예, 기아차와 같이 간다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현대차와 같이 가는 기업이다, 같이 동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 비하면 예, 주가는 뭐 그이가 뭐 상승조차 크게 하지 못한 기업이잖아요. 주가는 상당히 주가는 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이 종목은요. 그 대신에 이 종목이 주가의 탄력은 좀 약한 편이에요. 차라리 매매를 하시려면 오히려 기아나 현대를 하든지 또는 현대차를 하든지 또는 여러분들 현대모비스를 하는 게 맞죠? 이게 소행주 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냥 SK하이닉스나 그냥 삼성전자 사시면 돼요. 이게 승화하여튼 이렇게 하세요. 예, 지금 9,336원에 예, 지금 비중을 예, 25%를 가지고 계신 이 종목 가지고 25% 가져갈 종목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종목이 한 2,5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성화이택이 나의 원금의 25%를 집어넣을 정도의 그런 기업인가 이 기업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내가 나의 원금의 25%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가? 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예, 반도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도체 종목을 얼마나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 종목 내에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25% 집을 넣을 이유가 없죠. 이왕 종목 진단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봐드리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게 까맣게 칠해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가 33일 이평선이에요. 33일 이평선이 얼마냐면요. 예, 9,500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가 최대한으로 가져가려면 얼마까지 가져가면 되냐면요. 이게 33일 이평선이잖아요. 여기가 예, 9,500원이에요. 9,500원 곱하기. 보통요. 33일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예, 한7.6% 정도의 상승세가 더 나와요. 이게 최대 단계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얼마 나오나? 9,500원 곱하기 해볼까요? 9,500원 곱하기 예, 1.0 예, 76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최대한으로 가져가면 1,222원 정도 나와요. 요 정도는 가기가 쉽지 않, 이게 최고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내가 1,200원이 이거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여기가 33일 이평선 돌파가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기까지는 기다리면 여기까지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오면요. 전량 다 매도하세요. 이게 오면은. 1,200원 정도면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다리다가 1,2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는 종목이요 수두룩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리노공업 이런 거 내가 이야기 얼마나 많이 보세요 주가 가는 거 보세요 예 리노공업 이런 주식을 가는 거 보라고 보시라니까 제가요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기가 따갑도록 막 금상 그러면 리노공업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금상 그러면 리노공업 아니에요.
이야기를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제가 안타까워 사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반도체가 가는 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을 매매하셔야 된다는 걸 예, 제가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나와 있는 성우 아이텍은 예, 33일 200선 돌파하면 1200원 정도 옵니다. 그게 전략 매도하시고 예,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진심을 정말 가득 담아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수시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33일 이평선을 설정하시고 7.6% 딱 계산하니까 1200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도 되는데 다른 종목 들어가는 거 대신에 이 종목 들어가 있는 게 안타깝다라고 얘기해주셨으니까요. 이 1200원 구간까지 왔을 때는 전량 매도하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지금 그 네. 채팅창에서 화내시는 건가 오해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08님께서 정확히 보시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서 좀 울고 짖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진짜 반도체 전교석차 1등부터 10등까지 그쵸. 이거 반도체들 다 올라가고 나서 네.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난해부터인가요? 네. 진짜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해주는 네. 그 이야기들을 미리미리 잘 새겨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코너 때 리노공업을 정말 많이 외치셨잖아요. 맞아요. 오늘 진짜 급등시세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7%가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진단 계속 가고 싶은데 네. 오늘 레퀴즈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오늘 설치류 특집이죠. 다 가장 큰 설치류를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작은 친구를 거. 볼게요. 자, 5위 공개해 주시죠. 자, 친칠라? 5위가 바로 친칠라입니다. 친칠라, 그 애완용으로 뭐 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그 뭐 판매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 친구. 22cm에서 38cm 정도. 귀엽죠? 귀엽네요. 저 친구 보면요. 앞다리가 진짜 얇고 조그마해요. 아~ 그리고 뒷다리는 되게 커요. 그리고 꼬리가 진짜 길고. 보이죠? 살짝 징그러운데요? 앞다리는 진짜 얇고 작거든요? 뒤에는 좀 튼튼합니다. 얼굴 생긴 건 진짜 순둥순둥 생겨가지고 이 친구가 지능이 있긴 한 건가 싶을 정도거든요. 정말 귀여워요. 네. 자, 친칠라가 그래도 요만합니다. 1kg. 그렇게 작진 않아요. 자, 친칠라가 5위였고요. 네. 사실 친칠라 이 위부터는 확실하게 사이즈가 커집니다. 이제부터 진짜 좀 대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또알 엄청 딴다고 초레이님께서 생긴 거랑 다르게 귀여운 친구는 제리지용이라고 네. 전미랑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차마 네. 점심시간에 읽기 어려운 채팅 내용이 나오고 똥! 있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5위는 친칠라였고 네. 4위도 한번 맞춰주실까요? 네. 네. 자 다음 종목 진단 저희 또 바로 가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한번 가볼까요? 유튜브 김명진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바이넥스를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17,500원,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 이거 좀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넥스가 지난 3월 18일이었죠. 아, 그때까지 급등을 하면서 18,000원대까지 올라놓고 그 뒤로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기 이평선 딱 맞자마자 바로 10% 그러게요. 반등이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내릴 거 다 내리고 다시 쭉쭉 올라간다 보면 되는 건지 잠깐 반등에 그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이넥스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보니까 이제 바이넥스가 그 다른 그 제약바이오 종목에 비하면 주가의 탄력이 나쁘지 않죠. 우리가 바이넥스 그러면은 그 최근에 이제 좀 아마 그 이 종목을 접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 기업이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요. 아 이게 순천당 제약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게 순천당 제약이라고요. 주로 우리가 청장제라든지 뭐 첨단제 쪽에서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최근에 지금 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요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생물보안법, 그래가지고, 생물보안법, 그래서 지금,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견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CDMO, 그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이 지금 이게 나와 있는 바이넥스를 비롯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반사 이익을 받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달력을 받는 겁니다. 이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바이오는요, 여러분들 바이오라는 종목은 다른 업종과 달라가지고 기본적으로 주가에 상승할 수 있는 제로 플러스 반드시 제로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실적이 따라 붙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로 절반 실적 절반이 따로 붙어야 돼요. 이게 붙지 않으면 제약 바이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런 제로가 있죠, 그죠? 바이넥스나 이런 제로가 있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겠구나. 그걸 먼저 보고, 아, 이 제로는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기업의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실적을 보니까 적자 기업은 아니죠, 그죠? 보니까 2020년도에 160억, 131억, 172억, 지난해 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그죠? 적자는 4년 연속적으로 적자는 아니고, 그 다음은 재무구조 보니까 당기 사채가 좀 있네, 그죠? 당기 사채가 뭐 188억 정도의 당기 사채가 있고, 현금 흐름표 뭐 나쁘지 않고. 그러면 이 종목은 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으로 간다고 봐야 되니까 주가의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은 거죠. 주가 상승력 크지 않으니까 이거는 요 33일 이평선 돌파하면은 어디까지 하면 반전은 나올 수 있냐면요.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13,400원 정도 되니까 이 종목이 15,000원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제가 15,000원 정도 있죠. 이 정도를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전략입니다. 15,000원. 보유 기간은요. 한 4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왜냐면은 왜 내가 4월 말까지 기다려 보라고 이야기해 드리냐면 주가 보세요. 여기에 요 간격을 보세요. 요 자리에. 그다음 요 자리 보세요. 그죠? 보시면 이게 이 자리와 이 자리잖아요. 현재 구간 여기죠. 그죠? 구간으로 놓고 내가 이게 구간 차트를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여기에 요 구간과 이 구간이 그죠? 간격을 보세요. 간격이 조만간에 한번 급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구간 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트는 이게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구간 차트 상으로 놓고 보면 주가가 단기 한 18,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이분께서는 매수한 가격대가 17,500원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제약 바이오는 높은 가격에서 사게 되면 상당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게 되면요, 상당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가가 반등을 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죠? 주가가 이럴 때살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상당히 많았는데 왜 이게서 때려잡는 거죠? 여러분들? 아니, 살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게서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서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손실이 지금 데미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매매할 때, 특히 매매할 때는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세상에 이것밖에 없어요? 항상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이넥스 제약바이오 종목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채팅창에 조금 저희 전에 아까 전에 친칠라 5위 공개하고 나서 네. 창호행이 이 친칠라가 피카츄 이야기를 하다 이거 보니까 실제로, 포켓몬스터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 주인공, 피카츄의 실제 모델이 이 친칠라입니다. 오호. 이 친칠라가 일어서면 피카츄 모습이에요. 꼬리 길고, 오. 앞뒷다리 얇아가지고 길쭉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네. 피카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식에 좀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 게 그렇죠. 피카츄 하면은 뭐다? 전부 전기로만 지금 연결 지으시는 거예요. 이제 전력 설비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피카츄 데려와야 된다. 강 회장님이 피카츄 납치할 거다.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아, 있어요. 회장님 오늘 피카츄까지 납치하십니까? 이러다가 저희도 납치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 가고 싶은데요. 네. 하나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이러다가 납치 얘기로 너무 좀 다크한 얘기가 나올까봐 네. 빨리 넘겨보죠. 4위부터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뭐죠? 뉴트리아가 4위입니다. 여러분, 뉴트리아 진짜 크죠? 40cm에서 60cm, 5kg에서 10kg 정도. 오, 이만한 거예요. 저 친구가 여러분 보시면 지금 네. 윤지 앵커 몸통보다 큰 겁니다. 에? 윤지 앵커 몸통보다 큰 거예요 지금. 나보다 크다고요? 그럼 몸통보다요. 오. 이만한 겁니다 지금. 옆으로 다 이렇게 될 걸요? 저 친구가 이빨이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빨이 아마 윤지 앵커 머리 정도 될 거예요. 무서운데? 그건 아닌가요? 무서워요. 제가 너무 오버했죠? 몰라. 자, 어쨌든 저렇게 생긴 친구가 뉴트리아입니다. 네. 뉴트리아 참 많이 뭐라고요? 내 머리색이랑 비슷하다고. 우리 피디님이 뉴트리아 색깔이 윤재의 머리색과 비슷하다. 얼굴도 비슷하다고 이가 이렇게 튀었는데. 근데 뉴트리아 징그럽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자, 4위도 재밌는 네. 얘기들이 안 나오네요. 패스하고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종목 볼까요 이번에는? 네, 다음 종목은요. 이 종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SKC인데요. 유튜브에서 전선님의 종목입니다. 15만 5천 원 평단가 들고 계시고 네. 30% 매수가를 앞두고 급락한다고 하는데 이게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사실 언제쯤 매수한지가 저도 궁금해지거든요. 이거 몇 년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15만 5천 원이면. 15만 5천 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런지. 지금 국가가 최근에 그래도 14만 9,700원까지는 갔었거든요. 너무 아쉬운 게 유리기판 관련주로 급등했는데 맞아요. 코앞에서 미끄러집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리고 어제도 유리개판 관련된 종목들 잘 갔었는데 어제도 이 종목은 좀 시세를 못 내줬고 오늘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경승 영우님께서도 SKC 왜 저래 오늘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신규 매수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15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SKC는 여러분들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지금 그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접었던 거죠. SKC는 잘 들어보세요. 지금 SKC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라면 지금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유리기판 쪽에 관련돼 있죠.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가장 앞서 나간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유리기판 쪽에서 가장 앞서 나간 기업이, 삼성전기와 SKC입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그 내용은 알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 SKC는, 두 번째로 동박 쪽이죠. 앞으로 아마 이제 동박 쪽이, 최근에 보시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한번 급등이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동박 쪽. 물론 지금은 전기차 판매가 다소 좀 부진하다 보니까 동박이 좀 약할 수 있지나 약할 수 있으나 앞으로 긴 안목을 놓고 보면 긴 안목을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다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SKC가 그 반도체 그 소켓 기업 하나 인수했잖아요, 그죠? ISC를 인수했잖아요. 아마 이게 요 반도체 소켓 기업을 인수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지난해 그 인수했으니까 아마 올해 아마 1분기 정도부터 아마 이제 실적 연결 기준으로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샀으니까 아마 올해 아마 1분기 정도 아마 이제 연결 기준도 아마 들어올 것 같는데, 그리고 이밖에 SKC라는 기업 자체가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기업이 SKC라는 그룹이에요. SK그룹에서 있잖아요. 가장 M&A를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기업이 삽다각화를 펼치는 기업이잖아요. 제가 기업의 내용을 보면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하잖아요.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이제 추가 매수나 이제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와 있는데 이거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15만 5천 원에 지금 30%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은 이거는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이게 보시면은 11 200선이 지금 딱 지지가 되고 있죠. 이게가 11 200선이에요. 제가 한번 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11이에요. 여기가 이게 11이라고. 요 이게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죠. 요 지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무너지잖아요. 이게 무너지면은 아래쪽에 21 200선이 찍혀요. 여기가 21 200선이 지금 딱 여기 21 200선 지지하고 요 자리죠. 그러니까 가정하에서 지금 자리는 조금 기다렸다가 11 200선이 무너지게 되면 주가는 21 200선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요21 200선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1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SKCO 내가 100주를 사고 싶다. 딱 100주를 사고 싶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21 200선에서 딱 얼마? 50주 매수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다려 보세요. 아마 21 200선까지 하락은 나올 것 같아요. 얼마까지? 12만 2천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염두에 두세요. 지금 21 200선 지금 얼마냐면은 12만 2,400원 정도 됩니다. 12만 2,400원. 이 정도에는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 자리가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이분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왜냐하면은 지금 비중을 30%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 이분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요 가격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분께서 지금 이제 15만 5천 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건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요.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좀 주봉 차트예요. 이게가 월봉 차트예요. 제가 주봉이나 월봉을 놓고 보면 주봉이나 월봉을 놓고 보면은 이분께서는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왕 기다렸으니 제가 보니까 15만 5천에 샀으면은 이분께서 매수한 게 언제 매수하신다면은 대략 알기 봤을 때 2022년 6월 달이 거의 2년 전에 매수하셨네요. 그죠? 2년을 기다리는데 2년을 요 2년에 보다 기다린 보람이 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 그 대신에 15만 5천원 정도 오면 이거는 전략 매달은 전략입니다. 이왕 기다렸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가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상담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15만 5천 원의 평단가 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시지 마시고, 2년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셔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네? 채팅창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신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맞아요. 계셔서, 그에 대해서도 상담 도와주셨는데, 정확하게 20일 이평선까지 오게 되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 한50% 정도 비중을 담아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확실히 그 유리기판 네. 관련주들이 워낙에 잘 갔죠? 정말 단기간에 몇 배씩 주가가 가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그 종목들 잠깐 숨을 고르고 있는 이 네. 타이밍에 새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의견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자, 게다가 지금 이 시점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정말 힘을 많이 잃게 되니까, 이 얘기들이 진짜 많이 채팅창에 남고 네.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2차 전지 쪽도 한번 도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서원이님의 종목으로 바로 한번 네. 가볼게요. 아, 그런데 지금 네. 채팅창에 러브수기님께서 50% 담으라고요. 이게 내 아. 포트폴리오 비중의 50%가 아니라 담으려고 했던 비중의 한 절반 정도만 담아보시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진단 가볼게요. 서원이님의 종목은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와, 봐야죠, 아, 봐야죠. 사실 포스코 홀딩스뿐만이 아니죠. 2차 전지 대표적인 소재 종목들. 네. 지난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바닥을 그쵸. 찍고 정말 빠르게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내려가더니 네. 다시 거의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게 맞나 싶을 그쵸. 정도로 어안이 벙벙하실 겁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이대로 무너지는 건지 네. 갖고 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48만 6천 원에 들고 계시거든요. 와, 20%입니다.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오늘 40만원 지금 밑으로 와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40만원 지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입니다. 40만원 밑으로 지금 이탈을 했는데요. 네. 이대로 들고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더 무너지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특히나 개인들은 요 비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1월달부터 현재 지금 4월달이잖아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계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계좌가 빨갛게 지금 물들어 있는 계좌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좌가 빨갛게 물들어 있고요.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계좌가 파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비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투자 원금이 자 여러분들 100%라고 이제 가정을 제가 할게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 적어도요 60%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반도체가 60%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계좌에 내가 돈이 1억이 있으면 1억 중에서 6천만 원이 반도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대세입니다. 대세. 이거 올해까지 대세라니까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머지 한 20% 기타 종목하고 한 2차 전지는요 한 20% 정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2차 전지는 비중을 20%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차 전지 비중을 50% 넘어가고 60%, 70%, 80% 2차 전지만 가지고 100% 지금 채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딱 비중 20%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저는 비중을 20%만 딱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저는 2차 전지에 저는 딱 세 종목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이 이야기 제가 많이 해요. 결국은 이 종목 올라올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은요. 딱 세 개만 봐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딱 세 개만 보면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LG화학 있잖아요. 이게 LG화학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LG화학 볼까요? 이게 나와요. 이게 LG화학이에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는요 이거 딱 세 개만 하세요. 나머지 하지 마시고요. 2차 전지는 딱 세 종목. LG화학을 하나, LG화학을 선택하시든지, 삼성 SDI를 선택하시든지, 포스코 홀딩스,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요. 그냥 묻어놔버리세요. 이 종목 잡아, 그냥 묻어두라니까요. 언제까지, 연말까지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목표가 얼마 정도 가지고요. 목표가, 제가 최소한 목표가 얼마까지? 예, 최소한 목표가 50만원. 예, 길게는 60만원. 똑같습니다. 세 종목 다 똑같습니다. LG화학과 포스코 홀딩스와 삼성 SDI는 단기는 50만원까지 가져가면 되고, 최종적으로 60만원.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LG화학은 주가가 지금은 39만 5천원이잖아요. 그냥 사서 가만히 두세요. 이 주가가 가니 못 가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기다리면 돼. 왜 내가 이 종목 가지고 기다려주라고 하느냐. 제가 LG화학은 여러분들 LG화학이라는 종목은 39만 5천원하고 그 다음은 삼성 SDI는 40만 2천원하고 그 다음 포스코홀딩 주가는 39만 7천원. 세 종목이 비슷비슷하냐. 아마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현재 가격이 똑같아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 세 종목 전부 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이 단기 50만원. 예, 중기 60만원 가져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고, 예, 포스코홀딩스 여러분들 철강이 있잖아요. 삼성 SDI는 전고체가 있잖아요. LG화학은 화학이 있잖아요. 그냥 2차 전지 보고 매매하면 안 됩니다.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에 보고 매매하지만 철강이 있어, 철강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란 말이죠. 이 순수한 2차 전지가 아니라 철강이 있어, 철강이.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앞으로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홀딩 주가도 탄력을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요. 이분께서 지금 48만 6천원에 20%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연말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 손실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예, 단기 50만 원, 예, 중기 60만 원까지 마음 독하게 잡수시고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네. 2차전지 흔들리셨던 분들에게, 아, 정확히, 맘 단디 먹으라. 말씀해 맞아요. 주셨거든요. 짧게 봐도, 아, 50, 50, 좀더 보면, 60. 60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꼭 기억해 그런데 주시고요. 영호님께서 네. 난 70까지 보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자, 계세요. 포스코홀딩스는 뭐, 네. 달려주시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쵸. 팬층이 두텁죠. 자, 이 맞아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오늘 설 치료 특집입니다. 3위까지 공개하고 네. 종목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뉴트리아보다 이제 확실히 더큰 친구거든요. 3위 공개해 주시죠. 어떤 걸까요? 3위는 호저입니다. 호저의 우리말 이름이 산미추광이에요. 설치류 크기가 27kg이에요? 최대 27kg이고 60cm에서 90cm 정도. 사실 꼬리까지 보면은 덕입니다. 와. 이거 사진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피디님? 사진이 너무 무섭게 저렇게 생겼어요. 오늘 사진에는 되게 아, 쪼마네요. 저 뒤가 다 가시거든요? 가시가 이만합니다. 저게 가시를 쏘면 뭐 호랑이나 늑대나 이런 큰 친구들도 여기 다 박혀가지고 못 빼요. 도망다닙니다. 웬만한 그 맹수들도 호저가 가시 쏘면은 다 도망가요. 정말 무섭게 생겼죠? 어머나. 저 가시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윤재코나 제 몸통 정도 관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진짜 무섭거든요. 거의 뭐 포켓몬스터 수준이죠. 엄청난 공격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산미치광이에요. 이름도 안 예쁜데 생긴 건더안 예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네. 친구가 아메리카 비버와 카피바라보다 작아요. 네, 대박이다. 자. 그리고 강회장님께서 저거 하나 빼가지고 이쑤시개를 쓰면 되겠다고. 이쑤시개 쓰려다가 잇몸이 아마 다그 무너질 겁니다. 네. 굉장히 두껍거든요. 어쨌든 3위 호저로 살펴드렸고요. 자, 1, 2위까지 네. 마지막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 정답 제가 맞춰볼게요. 네. 저산 미치광이 보고 나서 안 예쁘다고 하니까 외모 네. 지상주의가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뭐 어때요? 예쁜 게더 아, 좋지. 그래요? 아, 그래요. 종목진단 좀 해주세요, 그러면. 1위랑 2위는 네. 조금 더 귀여운 애가 나오길 맞아요. 바라보면서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종목 바로 한번 볼게요. 아, 이번에 전화가 좀 들어와 네. 있으니까. 지금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아, HLB. 네. 제약. 아, 제약. HLB 제약. 혹시 예. 평단가가 어떻게 들고 계실까요? 예, 38,850원. 비중은 몇 퍼센트 갖고 계실까요? 7.58. 7.58%요? 네네. 네, 지금 38,850원이면 전고점 부근에서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사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종목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글쎄, 이게 자꾸, 뭐야, 하락을 하니까, 그쵸? 이게 마이너스가, 계좌에. 알겠습니다. 하니까는, 잘 예, 가다가, 네. 잘 가다 내려가니까, 이거 잘산게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드신 모양이에요. 그러시죠, 예. 네. 네, 바로 한번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HLB 제약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이 한 38,000원 정도에 들고 계신데, 계속해서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이게 나와 있는 그 HLB 제약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이제 상승했던 이유가 한번 볼까요? 예, 주가가 이렇게 이제 상승했던 이유죠. 보통 이렇게 예,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 이유 없이 오르는 거 없거든요. 이게 이유가 이제 그 간암 치료제 있잖아요. 그죠? 요 간암 치료제 예, 지금 FDA 지금 예, 이제 승인 요 이야기죠.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런데 예,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예, 놓고 보시면 지금 예, 주가가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요. 지금 9천 이게 1조에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이 기업에 지금 그 외국인들의 지분이요.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지분이 아예 없는 기업이에요. 제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그 신약 개발 업체들의 그 외국인 지분이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되돌리면은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매도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저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앞전 고점 돌파는 저는 쉽지 않을 거로 보여요. 저는 요 고점 돌파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정도의 중간 정도에서는 전량 다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이걸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손실 보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들이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 손실 보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1992년도에 증권회사 입사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1992년도에 증권에서 입사해가지고 지금이 약 30, 몇년 지나, 30, 한 5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제가 이 정도 하나 감을 못 잡아볼까요? 이거는요, 주가가 기술적으로 하면 반등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제가 봤을 때 3만, 한 4천원에서 한 3만 5천원, 요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예요. 이게 매도 못하면 또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으니까, 이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되도록이면 리스크 관리를 꼭 하세요. 예, 이 즐겁고 이 행복한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주식을 하려면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3만 4천, 3만 5천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네. 시청자님, 34,000원, 5,000원 정도에서는 일단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언제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시기요? 네. 네, 전문가님, 어느 정도 혹시 예상이 될까요? 이게 지금 조정받는 게 지금 보니까 4일 동안 1, 2, 3, 4일 동안 지금 33일 200선 조정을 받고 있죠.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거 무너져버리면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거. 33일 이평선, 내가 왜 자꾸 33일 이평선을 내가 이 중심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중심이 무너지잖아요. 사람도 중심이 무너지면 쓰러져 버리죠, 그죠? 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너지면 이게 그냥 이게 한쪽으로 그냥 방향이 한쪽으로 그냥 쓰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제가 손절 라인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최근에 요 저점이 있죠. 최근에 저점 27,600원. 이게 손절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키세요. 27,600원 손절 지키시고, 이걸 반등 나오면요, 이게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예, 반등 나오면 이 정도 하면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33,000원 정도 또는 34,000원 정도 반등 나오면 이때 매도를 하는 전략입니다. 높게 산 재입니다. 33,000원, 34,000원 정도 오면 전략 매도는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네.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금사 전문가님은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사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랭키 주제 1, 2위까지 바로 공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큰 설치류는 어떤 설치류인가요? 1, 2위. 카피바라가 90kg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자, 공개해 주시죠. 와, 에이. 카피바라가 제일 컸어요. 1m가 넘습니다. 근데 진짜 비슷하게 가네요. 79kg라고 윤제이커보다 하더라고요. 무겁네요, 그 확실히, 친구가. 저보다도 무거워요. 대단하네요. 네, 오. 자, 아메리카 비버도 1m 정도. 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데, 아,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렉시저 주제는 이렇게 1, 2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밤 9시에 또 있는 거 알고 네. 계시죠? 진단 못 받으신 분들, 미스터 진단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접수 역시나 받고 있으니까 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역시나 랭킹쇼에서 함께 하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